제가 저희가 한 5년, 사실 5년 동안 교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졌고, 또 교회가 기도하면서 사실 연합담임교회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올해 7월 1일로 특별히 교회가 복음적이라는 것, 성경적인 교회임을 선언하고, 과감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수를 주고 감독을 세우는 연합담임교회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대로 7월 1일부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교회임은 똑같습니다. 체리제일교회. 다만 교단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렇게 연합담임교회에서 탈퇴해야 하는 교회들을 함께 묶은 글로벌 감리교회라는 곳에 이제 소속하였습니다. 이 글로벌 감리교회는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탈퇴한 교회들을 새롭게 묶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역들, 그냥 단순히 미국 안에서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글로벌. 왜냐하면 연합감리교회는 사실 세계 지역에 다 퍼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고요, 유럽에도 교회가 있고요, 유라시아에도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고요, 불가리아에도 있고요, 슬로스바키아에도 있고요, 여러 곳에 또 필리핀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해외 지역에 있던 교회를 묶어서 Central Conference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해외는 해외대로 쪼개지고 미국 미주 안에서 갈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 탈퇴를 할때 미주 안에서, 해외를 빼고요, 미주 안에서 한 연합감리교회 3만 개 교회 중에서 13% 정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가 좀 넘는 2,300 개 교회가 탈퇴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2월까지 탈퇴 과정을 밟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12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그때까지 탈퇴 못하는 교회들 중에서 또 교단을 상대로 이제 법정 소송을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2023년 12월 30일이 되면 이제 이 엑시트 플랜이라고 하는 프로비전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제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법령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체리제일교회는요, 연회에다가 약 1.3 밀리언 정도를 비용을 지고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물론 부대 비용으로 들어간 것들이 있어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이 정도의 헌신을 하며 희생을 하더라도 연합감리 교회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전통적 성경적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탈퇴하지 못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회와 법정 소송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연회가 너무나도 무리한 탈퇴 비용을 요구해서 정말 교회 건물을 두고 모든 것을 두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LA 같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은 교회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교회 건물의 50%를 내야 되고요. 또 교회 재산으로 갖고 있는 그 어카운트에 있는 돈 50%를 내야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났을 때또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조금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하냐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의 영향이 현재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합감리교회의 현실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PC USA가 겪었고 미국 성공회들이 겪었습니다. 또각 교회를 말한다고 이동성애 안수든지 결혼의 문제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거라고. 너무나도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감리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50년 동안
근데 결국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그냥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되고, 왜냐하면 국가가 이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보고, 또 이것을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근데 더 심각한 현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심각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물론 지금 장점에도 교리가 장점 안에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그렇게 정했더라도 교단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단법을 엄격하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고 또 교단의 최고 지도자로 만들고 감독으로 세우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미 캘리포니아에는 두 명의 동성애자 감독이 한 명은 레즈비언, 한 명은 게이로 세워졌습니다. 아마 2024년 총회가 끝나고 나면 동부와 중부에서도 더 동성애자 감독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동성애자 목회자들을 안수하는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총회 때 그것을 막고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남아있던 분들은 그렇게 아웃스포크 하신 분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개척교회를 생각하시고 전체를 이걸 생각하시지를 못했다. 그렇다고 뭐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비본질적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있네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또 성도님들도 무지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조차도 어쩌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뭐 한 20년 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예전에 정말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던 세대들 그래도 그때는 더 열심히 교회만 신하고 은혜만 하는가 교회만 주님만 나고 은혜가 정말 강같이 흐르는 때가 더 어려웠던 때입니다. 오히려 이민사회가 좋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니 은혜만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교회가 예전보다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나누고 선택한 이유는요. 스코틀랜드 출신 성경학자 제임스 머핏이라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유다서를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유다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교단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우리랑 좀 익숙치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해도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현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유다는요, 교회의 어둠이 깃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초대교회잖아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무슨 어둠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그런 걸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님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영지주의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사상은 약간 비트든 이단 사상은 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약간 이상한 구원관을 가지신 교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들
빌다는요, 교회는 정결하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비경건적인 삶과 정결적인 삶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그들의 그런 삶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거, 유다서에는 위경인 에녹소와 이런 것들이 되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정경이나 외경, 그래서 위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아마도 그런 외경이라는 부분을 사용한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보는 게 아마 맞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옛날 오래된 사자성어나 예화를 쓰는 것처럼 유다 역시도 그 당시 사람들이 에녹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론과 주장을 위해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의 말씀이 유다가 말하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만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예요.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라고 말하면서요, 주님 주신 이 복음의 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사람이 싸워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움 얘기하면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주신 참 복음을 위해서, 참 구원을 위해서는요, 싸워야 합니다.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스텝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사상을 전파할 때 스텝업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것만 봐도 유다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구원에 어떤 안 좋은 영향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어찌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옛적부터 판결을 받고 미리 기록된 자니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 대한 정죄가 신약 시대 이전 예언 구약이나 에녹서에서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요. 연합방송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50년대는요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좀 이해해달라고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나도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을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해서 뭘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변화해야겠다고 말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그룹을 만들고 교단에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힘을 막 쌓아 시대가 바뀌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고조될 때 교단을 상대로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허용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동성애 결혼이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를 여태까지 핍박한 너희들은 이제는 괴기해야 된다고 말하시죠.
이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목회자가 되려고 신앙적으로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숨기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안주를 받아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자기 힘을 모으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치시죠. 이게 50년이 지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 지도자들 따라 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고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신앙을 관철하는데 방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유신앙이라고 있는 맹절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하는 이름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본문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시켜줘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애굽 생활을 했던 거, 광야 생활을 다 심판받은 거, 천사 미가에 대한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 예들이 있었다고 남겨두고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분란하여 다른 형태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 거울이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구원과 영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러면서 그 육체를 더럽히면 권위를 없애면며 영광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런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허태준 자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꿈꾸는 자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면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전파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고 현실적으로는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른 교단은 정말 모르겠고 연합감리교 안에서 일어나는 연합감리교 신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경이 주는 그 은혜와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유다가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유다가 또 모세의 승천이라는 그 외경의 말씀을 인용하죠. 천사 미가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싸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생소하죠. 그런데 유다가 정말로 바라고자 하는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비방하는 거다.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요즘 6월달 그 미국에서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거기에 로고를
그리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희망하시죠. 근데 결국 그들의 문제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 멸망당하는 건 그들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는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SBS 8시 뉴스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몰랐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제목도 충격적이에요. 자녀의 성 정체성을 강요하다가는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넘은 자녀가 자기 성 정체성을 부모가 존중하지 않거나 강요하면 이제 그 양육권을 박탈하겠다는 법안을 주지사가 이제 사인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주지사가 선언한 이제 10월달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단 겁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신의 성 자체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도록 학교에 리포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해당 학생을 쉘터나 다른 곳에 보내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도 통과된 법이에요. 이건 이미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1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원하면 그 호르몬제 치료할 수 있다. 부모와 부모의 허락이 없이 그냥 학교에서 상담받고 부모의 동의 없이 호르몬을 맞게 된 아이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례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다시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여성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호르몬 주사를 맞은 후에 다시 그 여성의 정상적인 모습 몸으로 돌아오진 않아서 악몽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의미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부모의 허락 없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성 정체성을 상담할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아이들에게 너는 출산지장이더냐, 너는 레즈비언이야, 너는 게이야 라고 말하고 또 출산센터에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호르몬 억제제를 권유한다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뉴저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필라델피아 대학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뉴저지를 찾아보니까 뉴저지 주지사에 의해서 행정명령 326호로 이미 트랜스젠더 및 넌바이너리 청소년을 포함해서 뉴저지에 거주하는 모든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의 성적 지향, 성정체성 또 성별의 표현에 관계없이 뉴저지 안에서 또 다른 주의 거부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정부 구성 및 어떤 기관들이 해당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의 조사에 협력한 것을 금지한다라는 행정부에 뉴저지 주지사 머피가 이 사인을 했습니다. 4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우리 안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드릴 때 특별히 차세대 목회자를 드릴 때 인터뷰 잘 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성경적 시기라고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오는 자예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물론 2세 교육자가 없어서 힘들죠. 잘못된 2세 교육자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만히 들어온 목회자보다 훨씬 더 믿음의 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의 특성은 교만한 자들 자식이에요. 이 자유신앙을 한 사람들의
원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공부 좀 하세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논리가 자유주의 신앙을 한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도 그렇게 배웁니다. 아, 진짜예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게 정말로 무지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 박사는 공부만 하고 많은 걸 알고 왔죠. 그렇지 않아요. 박사는 특정한 부분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부분에는 PhD를 하고 박사가 되고 이제 그 에어리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엑스퍼트가 생길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닌 것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게 작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당신이 이해한 성경의 방법과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인터프리테이션의 문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당신 생각도 옳은데 내 생각도 옳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것에 자꾸 적응이 되면 교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신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동조하기 시작해요. 자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하지?까지 가는 연합감리교회 감독들과 목사들이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동성애자인데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괴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자신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는 말씀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징계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단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인정한 세상의 것을 자꾸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면 성경을 부인하는 시작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부인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가 뭔가 좀 배운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그렇게 되면 여기도 신입고 저기도 신입고 여기도 구원받고 저기도 구원받고 나면 결국 전도를 해야 되는 의미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신학교에 전도 클래스가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멤버십 이렇게 디클라인 하면서 나중에 문제점을 깨닫고 제 후배들 이후에 이후부터 전도학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도학 가르치는 교수조차도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에큐메니컬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종교와 교제하는 것을 전도이며 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교회 메시지를 유튜브에 너무 많잖아요. 그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요즘 강단에서 회개와 심판과 영벌의 메시지 어려운지 회개까지도 많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죄,
그리고 영원한 거룩,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대교회 강단이 반쪽 성경, 반쪽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기가 아주 오래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 귀와 마음에 받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분명히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생만을 말씀하셨나요? 심판은 말하지 않나요? 영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듣기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듣기가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어려운 삶 속에서 이런 내용을 듣는 것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강단에서 절대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무지하면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인 무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무엘서 12절 13절 말씀 목사로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23절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고 범하지 않으며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는 것 멈추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엄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막 떠오르시죠. 그리고 이것이 저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쉬고 있고 교회들이 멈추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런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죄송하게도 너무 늦게 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면 결국은 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1년 동안 교회에서 말 안 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기독교 신문에 나왔던 말입니다. 결국은 1년 뒤에 그 목회자는 목회자 강단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길과 의로운 길, 그것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복음의 길이잖아요. 성교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키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는 거고 전도를 하는 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제자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북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여서 열심히 선교를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교회들을 이제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유럽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미국 교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교회의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선교의 자리에서 모두 충성되게 섬기시는 지킴이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